안녕하세요. 고산식물TV입니다. 2022년 이민년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. 2023 개묘년 검은 토끼 해가 밝았습니다. 오늘 일출 산행을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잠을 잤는데 요새 계속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잠을 잤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5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머리도 무겁고 몸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잠을 자고 이렇게 지금 해가 뜬 상태에서 지금 집 근처 뒷산에 오르고 있습니다. 작년 한 해, 2022년, 2022년 한 해, 산꾼의 고산식물TV의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. 많은 분들의 응원과 구독, 좋아요 덕분에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5,000명 구독자를 달성했던 그런 기쁜 한 해였습니다. 모든 것은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올해 2023년 개묘년 검은토끼 해도 여러분들의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잘 받들어서 즐겁고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제가 요새 한동안 일도 있고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산행을 많이 못했습니다.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심기일전하여 다시 또 산행하는 거 또 소소한 일상 일들 영상에 잘 담아서 부족하지만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과 같이 공유하며 마음 전하려고 합니다. 모든 분들 2023년 개묘년 토끼해에 토끼처럼 모든 일이 깡총깡총 잘 점프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시고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멀리서나마 기원드리겠습니다. 모든 분들 올 한 해 부자 되시고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